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향후 2022년부터 경관부 여러분들 2022년도면 72가 되겠죠? 그 과목 변경과 관련해서 간단히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프린트 나눠준 것 중에서 먼저 뒷장을 넘겨보세요. 4번에 보면 공통이 있죠? 공통. 자, 영어. 영어는 토익 점수가, 토익이. 자, 뭐, 토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토플도 있고, 여러분 보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그, 탭스라든가, 지델프, 프렉스, 토셀 등 이런 게 있는데, 일반론적으로 보면 토플하고 토익. 그 다음에, 지델프. 이걸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550점으로 된 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일반 채용이죠. 일반 승경들. 그다음에 경영 경찰인자학과 특채 시험에서 학생들은 550점이고 간부생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어요. 제가 볼때 간부생은 650점대지 700점. 근데 650점이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회화가 많이 들어가서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좀 있다 이제 그 유학 갔다 왔기 때문에 몰라도 회화가 잘 돼요. 공부를 안 했는데도 점수가 700점은 안 나오는데 670점, 650점 나오더라고. 그 듣는 건 히어링은 거의 만점이야. 그게 한 390점을 차지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듣는 게좀 힘든 거야.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미리 점수를 이거 확보해 놓으면 이걸 따놓잖아요. 유예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그러니까 3년이니까 2022년도 시험 볼때 지금 2019년도 지금 20년도죠. 2019년도 1월 이후 1일 1월 1일 이후 시행된 점수를 확보했다면 그때는 그냥 시험 볼수 있습니다. 영어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나아요. 지금 2020년이 되니까 지금 따놓으면 2023년도까지는 여러분들 영어 점수 관계없이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바뀌니까 다섯 과목이에요. 경과부가 일반 채용의 기준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부생은 아마 경과부는 아직까지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고려 중인데 제가 보길 때는 650점 정도, 내지는 700점, 요 사이에서, 제가 볼때 650점 정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거라고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플 같은 거, 토익 같은 거 시험 볼 때, 그 나름대로 학원에 있으면, 그게 시험 제도가 유사하게 거의 뺏겨. 그게 한정된 거야. 그래서 학원에 잘 다니고 이러면, 그 학원, 그 담당 교수들이 하는 게 여러분 시험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점수는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큰거 어려우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영어 시험 이제 일반 우리 간부생들 시험 볼때 영어 시험 그 제도보단 오히려 수월합니다. 그다음 한번 따놓으면 유예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반면 국사 있잖아요. 한국사 여기서 인증 제도 검정 시험을 봐갖고 아마 여러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 순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급 이상이고 간부생은 2급 이상을 따야 됩니다. 근데 국사 시험에 보면 2급 이상이라도 어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확보하면 유예기간이 이게 4년이에요, 4년. 그래서 한번 따놓으면 시험 보는데. 다섯 건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은 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경찰 간부가 되고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왔다면 미리 바로 영어하고 한국사는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두시면 분명히 공부하는데
다섯 건만 집중 공략하면 되겠으니까 큰 부담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앞으로 넘겨보세요. 앞으로 넘겨보면 바로 1번에 보면 경찰관부 일반 시험 과목이 다섯 과목이죠. 그래서 일단 프린트를 보고 보겠습니다. 형사법은 형법과 형소법을 합친 것을 말하는데, 바로 형법이 70%예요. 그래서 형법은 집중적으로 형법 싸움인데, 형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득점을 따야 돼요. 왜? 판례 중심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시험의 오류를 방지하고자 판례 중심이 되겠습니다. 다만 경감부는 요즘은 판례 중심에도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론만 가지고 말고요, 과정. 그래서 남보다 점수를 좀 확보하려면, 왜냐면 형사법과 경찰학 점수가 100점이 높아요. 3점씩이니까. 그래서 바로 형사법에 보면 형법 이게 70%, 총론 35%, 강론 35%입니다. 그래서 총론과 강론 35%이니까 그렇게 부담이 갈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형소법은 더군다나 부담이 덜하죠. 이건 파트가 수사하고 증거 파트만 돼 있습니다. 이게 30%예요. 자, 문항수는 40문제죠. 40문제. 그래서 경감부는 전부 다 공이 40문제에 다. 다만 1점당 100점이 달라져요. 이게 만점이 어떻게 되냐? 문항은 40문제인데 바로 점수가 한 문제당 3점이에요. 그래서 3, 40이 120점이 되겠죠. 토탈 5건 뽑는데 400점 만점을 기준합니다. 400점. 그런데 바로 형사법인 120점. 그 다음에 볼까? 경찰을 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경찰학이 가장 이게 중심적으로 이게 당락을 잡으려 믿습니다. 왜냐면 경찰학개론이 과거에 보면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그다음에 2012년도인가 3년도 선택검으로 되기 이전 단계는 상당히 깊숙이 나왔잖아요. 이제 원대 복귀해야 되는 겁니다. 경찰학은 볼까요? 경찰행정법, 즉 행정법이죠. 그래서 교과서 보면 행정법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법이 좀 난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건 헌법을 또한 여러분이 필수과목으로, 헌법은 필수과목이죠. 따라서 헌법과 헌법을 구체한 법이 행정법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경찰학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에 이게 35%입니다. 35%. 그 다음에 경찰학 기초이론, 총론이죠, 기초이론. 요게 30%예요. 그럼 요게 총론이 75%고, 그 다음에 플러스 행정학이 15%예요. 행정학 그렇게 부담 가지 않습니다. 그럼 35%, 30%, 15%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80% 되겠죠? 그럼 80%면 몇 문제야? 4, 8, 32죠. 32문제입니다. 20, 32, 32문항이 되겠죠. 여기는 형법 몇 문항입니까? 70%니까 28문항이고, 바로 형수법이 몇 문항이야? 바로 30%니까 12문제죠. 근데 경찰학은 바로 행정법하고 경찰학 기초이론, 이거는 거의 총론이라고 갈수 비슷해. 약간 경찰의 특색이 있을 뿐이지. 게다가 행정학 어렵지 않은데 이것도 나오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특히 예산관리 파트라든가 인사관리 파트라든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뭐 보안 관리 이런 건뭐 그렇게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행정 파트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자, 32문제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볼까? 강릉 있잖아요, 강릉. 가령 교통이냐? 생활안전이냐? 그다음에 수사? 그다음에 경비냐? 교통이냐? 정부냐? 보안의 회사. 이거 강릉 옛날에 엄청 나왔잖아요, 시험 문제. 지역지 문제 쓸데없는 거. 학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얼마 안 나와요. 이 강릉 파트는 몇 문제 나옵니까? 봐보세요. 아마 15% 아닙니까? 15%? 그렇죠? 15%예요. 그다음에 플러스 5%가 되는 게 뭐냐? 한국사예요. 한국경찰사. 한국사하고 비경찰사죠. 비교경찰사란 말은 가령 외국 경찰사를 말합니다. 가령 교통에서 외국, 정보에서 외국, 경비에서 외국. 근데 외국 경찰서는 한정돼서 나와요. 경비 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나올 겁니다. 정보 파트라든가 거의 안 나와. 따라서 이 문제가 몇 문제냐? 두 문제 정도. 이게 두 문제, 두 문항. 그래서 한국사 파트에 중점을 두면 그렇게 부담 가지 않습니다. 두 문항 정도. 그러면 32문제하고 두 문제는 34문제고 요게 6문항이죠, 강론이. 그래서 강론 파트가 비중이 엄청 줄어들고 이론 어떤 학문적 측면, 학문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대학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할때 학문이라는 말을 쓰죠. 보통 초중 고등학교는 맞아,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죠, 단순히.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험은 지식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학문을 뭘 탐구한다 이 정도까지는 깊숙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학 요것도 점수가 어떻게 되냐? 이것도 한 문제당 3점이에요. 그래서 토탈 120점입니다. 그럼 형사법하고 경찰학이 240점이죠. 그럼 400점 만점 중에서 400점 중에서 바로 240점을 차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겁니다. 그럼 160점이 남아있죠. 요 160점 볼까? 바로 세 번째 보겠습니다. 헌법입니다, 헌법. 그래서 문항은 바로 간보생은 40문항에 다 40문항인데 헌법은 보면 범위가 딱돼 있어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은 사실상 지금까지 9차 개정이 있었습니다만은 헌법 총칙하고 그다음에 기본권에 관한 총론하고 강론이 있습니다. 기본권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권 이론이 많이 차지합니다. 보세요. 헌법 보세요. 헌법 보면 기본권 총론 강론이 80%야. 이 기본권 파트가 자유권적 기본권이냐, 또는 생존권적 사회적 기본권이냐, 또는 참정권이냐, 청구적 기본권이냐. 그다음에 그런 것들 이 파트가 80%인데 얼마 안 돼. 헌법은 불과 130조 부칙 6조까지 있는데 조문이 얼마 안 돼요. 왜냐면 통치 구조가 빠졌습니다. 이 통치 구조는 국가 권력상 보면 쉽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각부에 대해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거기는 암기사항이 너무 많거든. 지역지구 문제가. 그게 여러분 시험에 범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헌법은 부담이 적을 것이다. 기본급 파트 중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총론도 헌법 총론이 어려운데 딱 주어졌어. 그러니까 전문 같은 거 있죠. 헌법 전문은 아셔야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개정 9차 개정이 있었는데 요 정도 알아두고 플러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 이 헌법의 기본 원리는 전문가도 맞물려요. 헌법의 전반에 내재된 어떤 기본 원리입니다. 그 헌법이 지향할 기준이죠. 헌법은 최고 규범으로서 바로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헌법 밑에서 법을 만들 때도 구속력이 있습니다. 헌법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기본 원리 같은 것도. 그래서 기본 원리가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치적 측면에서 뭐가 있습니까? 국민 주권 원리. 그럼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국민이 주권이 됐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주권 원리가 나왔죠.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 그다음 민주주의와 유사한 게또 뭐냐? 법은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법을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국민이 만들어야죠. 근데 직접이나 간접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거죠. 이 법치국가 원리. 그래서 보면 바로 헌법의 기본 원리 보면 바로 국민 주권 원리, 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 원리 맞물립니다. 약간 정치 색깔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 측면. 사실 국가 권력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인데 국가 권력의 주인은 사실상 국민이야. 걔들은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행정부 우두머리 대통령, 사법부 대법원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기 또 뭐가 있습니까? 행정부, 사법부 또 입법부가 있죠. 국회장, 국회. 이게 국민의 주권자, 국가 권력의 주인은 국민인데 지금 잘못되고 있죠. 문제는 약간. 그래서 그런 것을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뭘 배우냐? 정치적인 측면, 방금 얘기했어요. 국민 주권 원리, 민주주의 원리, 법치국 관리 묶어주고. 자, 근대 입헌주의 말고 현대에 와서 먹는 건 뭡니까? 더불어 잘 사는 거. 생존권을 강조하자. 생존권.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그걸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그게 31조인가요? 있을 겁니다. 31조에 보면 인간답게 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어요. 이건 사회적 청구권 또는 생존권적 청구이라 그래. 자, 자유권은 뭐야? 자유권은 국가가 생기기 이전 자유권이야. 대표적으로 이게 가장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야. 근데 어려운 거 없어.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부생 공부할 때 객관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 부담은 엄청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에 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 통일이. 그 다음 국제 평화주의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문화 국가의 원리. 이런 것이 헌법의 기본 원리야. 그래서 시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이 기본 원리가 몇 문제 나오냐? 이게 아마 내가 볼때 10%인가 15% 어디 볼까? 헌법에 보면 바로 출제 범위가 우리 기본 원리가 20%이게 총론과 20%. 원래 총론에 보면 뭐 기본권의 주체, 향유 주체가 누구냐? 자유만 되냐? 법인도 되고 외국인도 되냐? 이건 이제 그런 것들 배우고 그다음에 기본권의 효력이 국가적, 대국가적 효력만 있냐, 대사회적 효력이냐, 이거 어려운 거,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 그 다음에 헌법의 개념 중에 어려운 게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뭐고,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뭐고, 실제 헌법이 뭐고, 이런 것들, 약간 난해한 것들이 나오지만 시험엔 직접 관계 없습니다. 그럼 볼까? 헌법은 어떻게 공부했냐? 헌법은 바로 조문 중심으로, 공부는 형법도 마찬가지야. 조문 중심으로 공부해야 돼. 조문에다가 플러스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헌법재판소 판례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도 관계 있지만, 그래서 판례 중심으로. 그래서 저도 직접적으로 욕심이 있는 걸 떠나서 연구 차원에서 헌법 책도 지금 써놨습니다. 경찰 책도 지금 열심히 쓰고 있고요. 왜냐면 행정법, 행정 아파트로 깊숙이 들어가 행정법을 지금 따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반 학원에서 앞으로 향후 경찰학 담당 교수들이 아마 서서히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법, 헌법을 모르면 행정법도 다루기 힘들어요. 상당히 깊숙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 과목부터 해볼까? 자, 필수 과목부터 얘기한다면 해볼까? 지면을 옮겨서 범죄학이 필수죠. 범죄학은 이건 기회야, 기회. 한번 공부해 놓으면 틀릴 게 없어. 범죄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범죄에서 가장 중시되는 게 뭐냐? 범죄 원인론이 나옵니다. 원인.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가볍게 하는 거니까 개인적 수준의 범죄가 있는데 뭐냐? 그것이 고전주의 범죄라든가 고전주의 범죄인은 이 고전주의 범죄 원인을 이해할 때는 근대 국가 형법을 배우면 쉬워져요. 형법을 같이 배워보면 한번 얘기해 볼까? 근대 국가 생기면서 왜? 전 근대 국가는 왕정 정치 전지 국가 독주 국가였죠. 그때 국민의 어떤 개개인 개인적 어떤 그거를 중시 안 했습니다. 국가 우선이기 때문에 집단주의 정신이죠. 개인은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 와서 여러분 형벌 배우듯이 같이 묶으면 돼. 이때부터 강조되는 것은 바로 법은 어디서 만들어야 되느냐? 고준주 대표 학자들을 이제 배울 겁니다. 여러분 형법 시간에 간단히 배울 사람도 있을 거야. 백가리야. 그다음 밴덤 이런 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고준주 범죄 원인론에서는 내가 볼 때는 첫 문제가 약 많게는 두 문제 정도. 두 문제 내지 세 문제죠. 그 다음에 개인적 성격에서 개인적 수준에서 범죄가 되는 게 뭐냐? 생물학적 범죄입니다. 생물학적. 이 생물학적 범죄 원인은 이게 과학주의 시대, 실증주의 시대래. 과학은 실제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실증주의. 이런 것은 경찰에서 간단히 생활안전노파트에서 배웁니다만은. 이 생물학적 범죄인은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외형상 보면 얘는 범죄인 저지른 거 보인다는 거야. 여기 범죄자들, 이 비범죄자 이게 보인대. 이태학자들이 강조한 거야. 특히 생물학적 범죄 원인의 아버지가 누구냐? 실증주의 아버지는 이 과학적으로 입증한 건데 롬브로주죠. 이태학자 롬브로주. 그 다음 페리 가르팔로 이태리 학자들이죠. 그걸 배울 겁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미리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이제 이어가서 본게 뭐냐?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서서히 야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뭐 논문이 이렇게 했습니다. 범죄에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생긴 게 일반인과 다르대. 눈과 코가 뭐 이런 것들, 귀가 짝짝이라든가 두뇌가 생기 그렇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범죄진 것은 바로 털이 많구나. 뭐 괴이하게 지능이 낮거나 막 이러는데 이거 웃긴 거야. 그 당시 히트 작품인데 문제 있죠. 비판받죠. 아니 외모상 누가 범죄인? 요즘 봐봐. 범죄진 거 가봐봐. 생긴 거 멀쩡한 사람들 사람 죽이고 강도짓 하고 강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판받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히트 작품이야.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문제 많이 나왔죠? 두 문제들이 세 문제야. 그래서 합쳐서 다섯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이제 가장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야, 왜 생물학적, 인간의 외형만 가지고 뭐 체형도 생물학적이죠?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그 다음에 건강형, 강건형, 운동하고 근육질. 이런 거 가지고 폈는데 체형 가지고 있는 것들 또는 어떤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보자 해서 심리학적 범죄인이죠.
범죄 원인론.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할 때 보면 사람은 이렇게 심리는 지능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정신적인 측면, 지능 정신적인 측면, 심리적 측면, 학습 뭐 모방한다는가? 봐봐. 정신 분석학의 대가는 알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누굽니까? 정식적으로 하면 프로이드 아닙니까? 프로이드. 대충 들어봤을 거야. 그 사람이 뭐 이제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런 걸 했습니다. 원초와 태어날 때부터 이드는 그냥 동물적 감각. 에고가 이제는 현실적인 사람들이 어떤 현존하는 어떤 가치관 같은 거. 슈퍼 에고는 초자아로서, 자, 동물적 감각에서 어떤 여성을 보거나 매력적인 어떤 거 보면 뭔가 터치하고 싶고 뭐가 하고 싶은데 이건 하면 안 되잖아. 이성적인 인간들이.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설명하면서 걷다가 플러스 뭐라 했냐. 사람은 발달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유아기 때, 유아기 뭐. 그 다음에 학문기, 그 다음에 생식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아, 인간의 요구하는, 심리적 요구하고 현실이 맞물리지 않을 때, 거기서 이탈해갖고 범죄가 발생한다. 이렇게 연구한 학자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 범죄는 공부할 때 초점을 잘 잡아주는 선생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딱 알면 끝나요. 요것도 몇 문제 나오냐? 많게는 두 문제든 세 문제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어때? 우리 주변에, 어때? 여러분 이거 들어봤죠? 학교 환경 정화구역 들어봤습니까? 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같은데 환경을 보면 학교 주변에 만약에 여관, 호텔이 있다 치면 그럼 학습권 침해될 수도 있고 좀 약간 지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이렇게 불리잖아요. 갈등이 되잖아. 옛날은 근대 산업 발달 이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사회가 해체된다 얘기야.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라면 어디가 범죄 많이 없었으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못 사는 사람들이 현실에 불만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범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배회할 가능성이 크고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범죄 발생한다. 이런 걸 배울 겁니다. 이게 사회적 범죄학이야. 사회적 범죄학이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것이 몇 문제냐? 여기서 보면 나중에 보면 여기서 미시적, 거시적 이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여기서 발전되어 가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갈등 이론, 마르크스 사상주의 이론이라든가. 마르크스 갈등 이론 나오기 전에 나온 게 뭐가 있냐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 처음 듣는구나. 낙인 이론, 낙인 이론. 낙인 이론, 이런 걸 배울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사회적 범죄학에서 점수가 여기서 몇 문제냐면 범죄이고 이게 50%인데 50%면 20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볼까? 이거 합치면 5문제, 6, 7, 8문제, 7, 8문제라면 이게 20문제니까 여기서 한 4문제 내지 이렇게 나올 거다. 13문제지 14문제. 여기서 싸움이야. 그 다음에 옛날에는 범죄에 대해서 바로 행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처벌을 하려 했었는데 형법은 그렇죠. 구체적으로 범죄에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벌하는 목적이지만 범죄는 범죄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해갖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겁니다. 통제하려는 거죠. 그래서 범죄 대책론이랍니다. 범죄 대책론. 범죄 대책 이론이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와요. 범죄 대책 이론이.
그래서 범죄 대체율이 몇 중에 30%죠, 30%. 30%니까 12문제 정도 나온다, 이게 12문제. 그래서 사회지문제학과 이게 12문제면 이게 26문제예요, 26문제. 그다음에 나머지 볼까? 간단한 게 범죄 유형류는 왜 원래 중시되는데 왜안 나오느냐? 형사법에서 배운 겁니다. 형법에서 뭐 살인죄냐? 연쇄살인범이 뭐고? 그다음에 집단살해 뭐 이런 것들 배울 겁니다. 암수 뭐 이거 배울 겁니다. 그런 이론을. 글쎄 거기서 별로 안 나와요. 범죄 유형론이. 그래서 범죄 유형론은 형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유형적인 범죄 같은 게 형벌이 나오죠. 자유형. 자유형 뭐가 있습니까? 형법에서 아홉 가지 중에서. 자유형이. 징역, 금고, 구류죠. 그 다음에 재산형이 뭐가 있습니까? 벌금, 과료, 몰수죠. 생명이 뭐였습니까? 사형이죠.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이 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쇼문제 적게 나온다는 얘기야.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폭력자는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 조직폭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교폭력과 조직폭력의 중점을 연구해서 공부하면 점수가 확보됩니다. 이게 몇 문제냐면 바로 보면 범죄 학의 일반 유형론이죠. 범죄 일반과 유형론 10%인데 이게 한 5%예요. 5%. 그래서 많게 나오면 두 문제죠. 두 문제. 2문항. 그다음에 범죄 일반론이 있어요. 범죄 일반론. 범죄 일반론은 뭘 배우냐 이런 거야. 범죄학이 역사가 얼마나 됐고 최초로 범죄학이라는 말을 누가 썼냐 이것도 배울 겁니다. 범죄학이라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은 누구냐면 이태리학자 중에서 누구겠습니까? 가로팔로입니다. 가로팔로. 그다음에 범죄학은 많은 복수의 학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겁니다. 가령 정신과 의사들이 뭐 심리학과 이런 사람들이 또는 형법 뭐 법학자들이 또는 사회환경론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다기의 복수 학문이 모여서 범죄학의 학문이 됐기 때문에 야 범죄학은 이게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울프강과 페라구티라는 학자가 있어요. 울프강 페라구티. 그때부터 뭐냐 범죄학도 단일 학문이다. 이게 통설이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냐? 웹이라든가 호프만 이런 사람도 아 범죄학도 단일 학문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복수 다기한 학문들이 모여서 결합된 다인된 학문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범죄 일반론에서 나오면 또한 암수 범죄가 뭐냐 이런 것도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 경찰청에서 발표되는 공식 통계 자료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2019년도 살인죄는 그다음에 강도, 절도 또는 성범죄 이런 게 어떻게 발생했냐 쭉 이게 연마다 보통 문명 국가에서는 발표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범죄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식 통계 자료는 검찰도 이건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법무연수원에서도 나온 게 있고요. 근데 문제 있잖아요. 암수범죄라는 겁니다. 암수범죄. 그래서 암수범죄 같은 걸 알아야 돼. 암수범죄가 뭔가? 암수범죄라는 것은 암수는 숨어 있는 범죄죠. 그러니까 범죄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범죄 통계자료에 안 잡힐 수가 있는 거야. 봐봐, 성범죄 볼까요? 요즘 많이 이제 미투 사건이라는 거야. 사회 분위기 때문에 여성들이 피해자들이 신고합니다만은 보통 성범죄 당한 사람들이 가족들도 꺼려 해야죠. 자기가 노출되면
뭐 시집 가는가 또 누구 할때 남들이 볼때 이상해 볼까 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신고 안 들어오면 통계 안 잡히겠죠. 이런 게 문제 되고 설령 통계 잡히더라도 이거 문제 있는 게 뭐냐? 재판 과정에서 문제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옛날은 보통 뭐해? 여자가 오죽했으면 성범죄 당했을까? 여자도 원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옛날에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성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성범죄도 쉬쉬했습니다. 가족들도. 그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암수범죄에 대해서 이제 깊숙이 볼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럼 암수범죄 해결하려면 뭐냐? 조사가 필요하면 암수범죄를 또한 이런 게 있어.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범죄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경우가 있느냐 이런 것들 쭉 신분을 보장하면서 여론조사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런 걸 배울 것이고요. 그래서 범죄학은 내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한정된 것으로서 숏 문제는 딱 헌법과 범죄학은 부담 갖지 마십시오. 숏범위가 상당히 축소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 봐봐요. 자, 선택 과목 뭐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반 채용할 때 행정법을 택할 것인가? 또 행정학도 선택 과목을 바뀔 것인가? 그다음 민법 총칙이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찰학을 어차피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점수를 확보하려면 또 헌법을 배우려면 행정법을 택하면 가장 좋습니다. 행정법을 택하면 경찰학이 해결될 것이고 또 행정법을 택하면 헌법이 보일 것이다. 이 베르너가 유식한 말로 뭐라 했냐? 헌법을 구체한 것이 법이 행정법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판례들 쫙 보면 헌법을 관련돼서 판례들이 싹 쏟아지는데 행정법이 묘미인데 알고 보면 헌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헌법 가장 밀접한 것은 헌법 공법으로서 헌법하고 그다음에 행정법 그다음에 행정법을 포함하는 경찰학 이게 해결이 돼요. 단단한 지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형법을 배우잖아요, 형법. 형법을 배워도 이게 또한 단단한데, 헌법이 보여. 여러분 볼까? 이래서 형법을 이런 거 배우죠? 자, 토지에 대해서 단연간 20년 동안 평온하게 만약에 남의 땅을 내가 점유사로 점유하고 있다. 그럼 주인이 자기 권리 행사를 안 하면 그 권리 보호받지 못하고 바로 점유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걸 뭐라 해요? 동산은 선의 취득이라고 부동산은 뭐라 하는 겁니까? 점유 취득이라 해야죠. 그럼 국가의 재산도 국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에서 잡종 재산, 일반 재산. 그럼 국가의 재산도 일반 재산도 가령 20년 동안 선의로 점유하면 평온하게 그것도 똑같이 점유 취득을 인정할 필요 있는 거 아니야? 왜 사유지하고 국가 재산 일부 그런 것을 왜 차별을 두느냐?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11조에 보면 법업에 평등해야 되겠습니다. 차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신을 배우죠. 잡종재산, 일반재산도 바로 20년간 하면 취득을 인정합니다. 다 형법 판례에서 나온 거야. 그럼 형법이 보여. 형법 판례하고 같이 맞물리는 거야. 그런 것들이 많아요. 또한 헌법을 배울 때 형법하고 중복되는 게 뭐냐면 죄형법정지에 관련되는 것들, 인신의 구속,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게 많습니다만은 적법조처원리, 영장주의 같은 거 배우죠. 그럼 형사법에서 영장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주의하고 구속적부심사 같은 거 배우잖아요. 다 관련성이 있습니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이 맞물리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누가 오해, 혹자는 오해할 수 있겠지만, 행정학 민법보다는 행정법을 택해라. 일반 시험 보는 학생들은.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걸 보면 형법도 배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맞물려 있어요, 다. 그럼 볼까? 얘는 다 공법 아닙니까? 자, 우리가 무식하게 볼까? 민법과 상법을 뺀 나머지가 다 법학은 법은 공법이야. 그렇죠. 민사소송법도 공법이야. 무슨 민사문제의 분쟁인데 사법 아닙니까? 하는데 민사소송법은 어디서 관장합니까? 사인간이에요? 법원이야. 법원. 국가인의 관장이기 때문에 공법이야. 그래서 공법의 매력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끽하려면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감부는 이 정도 말씀드렸어요. 그럼 볼까? 점수를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경찰학하고 그다음에 형사법 각각 120점, 120점이면 이게 240점입니다. 토탈 400점 만점인데 볼까요? 자, 그럼 볼까? 필수 과목의 헌법 몇 점입니까? 60점이야. 40문제인데 60점 해놓은 거야. 점수가 1.5점이야. 한 문제당 1.5점, 배점이. 그 다음에 범죄학도 60점이야. 40문제 중에서. 그래서 1.5점이죠, 1.5점. 그럼 60점, 60점 합치면 뭐야? 이게 120점이죠. 그러면 형사법하고 경찰을 합치게 240점이니까 240점 더하기 120점이면 360점이잖아요. 이 선택 과목이 40점이야. 그러니까 40문제니까 1점이죠. 선택 과목이. 그래서 점수가 차등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경과문 싸움은 일단은 영어와 국사는 그런 유예 제도가 있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시고요. 바로 경찰학하고 형사법 싸움인데, 다만 경찰학을 공부하려면 점수 따려면 행정법을 택하면 거의 그건 해결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죽는 게 헌법과 범죄학인데, 헌법과 범죄학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판례 싸움입니다, 헌법도 주로.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범죄학은, 특히 범죄학 범주가 간단한데, 학자들만 잘 외우고 내용만 아시면 돼.